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통일영어 점자 해설서를 지금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현재 우리가 1급 점자 기호표, 글자표 등 이 1급 점자표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12관 내용 중에 자, 오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137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보면은 이제 12.1C, 예, 11.1C 예, 글자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글자군 그러면 이게 또 뭔가 이렇게 쉽죠. 자, 한 글자 우리가 영어 철자 알파벳 하나하나 이것이 두 개 이상의 철자로 이루어진 그런 문자열을 글자군이라고 그랬죠. 그냥 A만 쓰이면 하나의 글자이지만 만약에 AB 아니면 ABC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하나의 문자열이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하고 글자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추거와 혼돈될 수 있는 글자군 앞에는 1급 점자 기호표를 사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알파벳 단어 약자하고 예, 알파벳 단어 약자랑 이 추거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그 나름대로 약자의 개념이 가지죠. 근데 분명히 독립적으로 쓰이긴 했지만은 그게 알파벳 단어 약자가 아니야. 그것이 추거가 아니야. 이럴 때는 거기에 1급 점자 기호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1급 점자 기호표를 안 찍으면 약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예, 그 얘기인데 자, 이것도 앞에 그 설명문보다는 예시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자, 예시 한번 봅시다. 예, 땡땡. 자, country highway. 자, country highway. 그 다음, 큰 따옴표 속에 뭐가 있죠? 예. 대문자로 예 대문자로 P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 PD가 지금 독립적으로 써져 있죠. 그죠? 예 큰 담표 속에 있는 것은 독립적인 상황이에요. 자 이 PD가 독립적인 상황에 쓰일 때는 뭡니까? 이거는 paid의 추거죠. PAID 이 paid의 추거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럼 페이드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쓰였지만 독립적으로 쓰여서 그러나 여기서 독립적으로 쓰이긴 했지만은 이게 페이드의 추거가 아니라 그냥 PD다. 예. 이럴 때는 이게 페이드의 약자가 아니라는 거를 표시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1급 점자 기호표 56점을 딱 찍죠. 그래서 56 찍고 66 PD 하게 되면 이놈은 paid 그 PD의 추거가 아니라 그냥 단순 PD라는 글자다. 예, 그 표시죠. 자, 그다음 거 봅시다. 자, press D라고 읽을 때는 자, press D 하고서 자, 봅시다. 이 ALT 키, 자, 여기서 ALT라고 돼 있죠. 자, ALT가 지금 독립적으로 쓰여져 있죠. 자, 이럴 때 이게 ALT 독립적으로 쓰이면 뭡니까? 이건 all together의 추거잖아요. all together 추거. 근데 여기서 이게 all together가 아니라 그냥 단순 ALT다. 예. 그러니까 all together 추거가 아니라 그냥 단순 ALT다. 이걸 표시하려면은 1급 점자 기호표 56을 붙이고 ALT라고 써야죠. 그래야지 이게 alt 키가 되지. 이걸 쓰지 않으면 all together 키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38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급 점자 기호표의 사용 목적은 글자나 글자 조합과 그 다음에 숫자, 약자, 추거와의 혼돈을 피하는 데 있다. 예, 그렇죠. 자, 1급 점자의 목적은 첫째, 이게 이 알파벳 단어 약자가 아니다. 이거는 추거가 아니다. 요거는 숫자와 글자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숫자와 알파벳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도
이 일급 전자 기호표를 사용하는 데 쓴다. 이 뜻인데 이것도 예시 보면서 알아봅시다. 자, 만일 그러한 혼돈의 가능성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글자를 의미하는 글자들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약자와 약자 아니다, 축어와 축어 아니다, 이거는 어떨 상황이죠? 예, 독립적일 때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벳 단위 약자나 축어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야 그 약자로 보이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차피 일거점자 기호 필요 없죠. 일거점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그 약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뜻인데 이거 역시도 이 설명은 금방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감이 척척 옵니다. 자, 뭐냐면, 자, mind, your, 자, 여기서 PS and QS죠. 자, 여기서 뭐냐면, 자, P만 독립적으로 쓰면 이거 뭐죠? People에요, people. 자, 근데 여기서 P에 S가 붙는 순간 이게 people 씁니까? 아닙니다. 이때는 비독립으로, 비독립 상황이죠. 이때 PS. 그러면 이때 P는 people이 아니에요. 그냥 PS입니다. 여기서 QS도 마찬가지죠. S가 없을 때는 Q. 이거는 quiet의 알파벳 단위 약자죠. 그러나 S가 붙는 순간 이 quiet가 아니라 그냥 Q죠. 왜? 비독립이잖아요. S가 붙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제 비독립의 상황에서는 굳이 여기에 5, 6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데서는 이렇게 내죠. 자, 7점짜리 5, 6점 하고서 PS 이렇게 딱 써요. 그러면 이거는 일거점자 기호표가 불필요하죠. 불필요한데 붙여놓은 거니까. 이 QS도 마찬가지죠. 앞에다가 일거점자 기호표를 딱 붙여놓고서 QS. 그거 일거점자 필요 없죠. 그건 지우셔야죠. 이런 것이 영어 교정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밑에 거 봅시다. 자, A. 자, UFO was spotted off the coast. 자, 여기서. 자, UFO. 자, 이 앞에도 이 시험에서는 이 앞에다가 일급점자 기호표 5, 6점을 딱 붙여놨죠. 일급점자 기호표 하고서 예, UFO 딱 쓰죠. 그럼 이거 역시도 일급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죠. 왜? 자, 일급점자 기호표가 필요한 거는 이게 축어냐 아니냐. 자, UFO가 축어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약어죠. 예, 비 확인 물체입니까? 예. 그거죠. 예, UFO가. 이건 UFO는 축어가 없어요. 축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거점자 기호표 56이 필요가 없죠. 예, 그렇죠. 예,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시험 같은 데서는 여기다가 56점을 딱 붙여놓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아니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자, 요거는 해답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 예, 또 제가 다음 기회에 이 연습 문제 해설도 필요하게 되면 더 해드릴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 일일이 답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상태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는 12.AD입니다. 12.AD. 자, 한번 볼까요? 자, 숫자 뒤에 나온 글자. 자, 숫자 다음에 이 알파벳 글자가 나왔을 때도 일급 점자 기호표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 먼저 설명부터 보죠. 자, 숫자가 끝나고 글자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문자 A에서 J가 숫자 바로 뒤에 나온다면 그 앞에 일급 점자 기호표를 적어준다. 제가 요거 예시에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대문자 A부터 J와, 예, 요거, 저기, 6점, 대문자 기호표 6점을 찍어 주셔야죠. 그죠? 예, 6점 A, 또 6점 J, 요렇게 쓰셔야죠. 그죠? 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기, 대문자, 예, A에서 J와 글자. 그 다음에 이제, K에서 Z는 숫자와 쉽게 구별되기 때문에 일거점자 기호표가 필요 없다. 이거 뭐냐면은, 자, 이게, 자, 1점 꼭 찍어 놓으면요. 이게 숫자 1도 될 수도 있고 A도 될수 있잖아요. 이
숫자 모드에서는. 이게 이제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숫자 1이 아니라 알파벳 A다. 이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5, 6점을 찍어준다는 건데, 근데 이게 소문자 A부터 J까지만 해당된다는 거죠. 왜? 그거는 소문자 A부터 J까지는 1, 2, 3, 4, 5, 6, 7, 8, 9, 0. 예, 이거와 혼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하죠. 그러나 소문자 K 이후부터 K, L, M, N 이거 이후부터는 굳이 찍어줄 필요가 없죠. 왜? 거기는 안 찍어줘도 이게 숫자로 혼돈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3K. 그러면 그냥 숫자 3에다 그냥 K 그냥 쓰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데서도 여기다가 3K 앞에 K 앞에 5, 6점을 콕 찍어놓죠.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숫자로 혼돈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혼돈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대문자일 때도 마찬가지죠. 자, 3A 할 때, 자, 소문자 A 할 때는 5, 6점을 반드시 해야 되죠. 예, 그래야지 3A가 되지. 5, 6점 안 하면 이게 31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은, 자, 3 대문자 A. 자, 3 대문자 A 할 때는 여기는 5, 6점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죠. 왜? 5, 6점, 1급점자 기호표를 안 해도 대문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3A라고 확실히 구분이 되지. 이걸 31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자일 때, 소문자 그것도 A부터 J까지가 숫자 모드에 들어왔을 때, 이때는 그렇게 1급점자 기호표를 찍어준다. 자, 이것도 그냥 좀 밑에 예시를 보면 더 확실히 들어올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C죠. 자, 3C. 자, 요거를 그냥 1급점자 기호표를 없으면 33이죠. 33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C에 1급점자 기호표를 해줌으로써 3C 구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6T죠. 자, 46T 할 때는 여기는 T가 대문자이긴 하지만 여기는 소문자 T든 대문자 T든 1급점자 기호표가 필요가 없죠. 예. 요거는 그냥 5, 6점 필요, 이거 없어도 이거 그냥 뭐 T라고 보죠. 어떤 숫자 모드로 혼돈될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그 다음에 9TH. 이것도 마찬가지죠. 1급점자 기호표 필요 없죠. 왜? T 숫자로 오인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H. H는 어떡하냐? 자, 봐요. 그러면 H는 또 이거 8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왜? 자, 이 수표의 숫자 모드. 이 수표의 숫자 모드는, 예, 이거는 그 몇몇 가지 제한된 것이 나올 때 그 모드가 살아있죠. 뭐, 예를 들어, 마침표라, 저, 소수점, 그 다음에 심표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숫자 모드가 진행이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알파벳 T가 나왔어요. T가 나오는 순간 숫자 모드는 정지가 되죠. 숫자 모드가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1, 2, 6, 1, 2, 5를 찍었다고 해서 이거를 8로 보지 않죠. 이거는 그냥 H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treet. 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40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 하이픈과 빗금은 숫자 모드를 종료시킨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하이픈, 빗금, 요거는 숫자 모드를 종료시킨다. 자, 여러분 숫자 모드 그러면 이 생각하셔야 돼요. 수표, 수표 3, 4, 5, 6점. 이거는 숫자 모드와 1급점자 모드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실행을 시키죠. 자, 그런데 하이픈과 빗금은 이 숫자 모드는 정지시킨다. 하지만은 하이픈은 1급점자 모드도 종료시키지만 빗금은 1급점자 기호표를 종료시키지 못한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하이프는 이 수표가 가지는 1급점자 모드와 숫자 모드를 다 정지를 시킨다. 하지만은 빗금 이 슬래시는 숫자 모드는 정지시키지만은 1급점자 그 모드는 정지를 시키지 못한다. 이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1급점자 모드를 정지시킨다. 이 말은 뭐죠? 그럼 약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거 슬래시, 이 빗금, 이거는 1급점자 기호표 그 모드를 정지 못 시킨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약자를 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약자도 무조건 2급의 약자가 아니라 1.5급.
그러니까 비독립 상태에서 쓸수 있는 묶음 약자는 쓸수 있죠. 이 슬래시. 예. 슬래시는 묶음 약자는 가능하지. 이거 뭐 알파벳 단어 약자라든지 축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2급 상태는 쓸수 없고 1.5급 상태에서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단독 글자가 하이픈 뒤에 오지 않는다면 숫자 다음에 오는 하이픈이나 빗금 뒤에는 일곱 전자 기호표가 필요해. 자, 요 말이 되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하이픈은 종료시킨다고 했는데 또 여기서 또왜 가능하다라고 돼 있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그거 앞에 말이 중요하죠. 뭐냐면은 자, 단독 글자가 아닐 경우 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 볼때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굳이 이런 말은 필요가 없죠. 뭐냐면 이 어차피 비독립 상태면은, 그러니까 하이픈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독립 상태일 수가 있잖아요. 원래 하이픈은 독립이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사실 군더더기가 돼갖고 괜히 사람들을 이거 혼돈스럽게 만들죠. 예, 이 말은 굳이 안 해줘도 다 이해를 할 건데, 그죠? 예, 괜히 혼동시키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상세히 좀 친절히 가르쳐 주려고 이 문구가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괜히 사람 혼돈만 시키고,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3 하이픈 C죠. 자, 여기 하이픈은 독립이에요. 독립.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C 하나만 쓰면 이거 뭡니까? can이에요. can, can 약자가 돼버리죠. 근데 이거는 can이 아니라 c다. 그럼 5, 6점 붙여줘야죠. 그렇죠. 예. 5, 6점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하이픈이 아니다. 예. 만약에, 그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3 하이픈,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c 하나만 쓰면 이게 c입니까? 아니죠. can입니다. can. 3 하이픈, 캔이죠. 이거 C 아니에요. 이거 저 일거전자 기호표가 없으면 저 캔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 슬래시, 그다음에 이거 뭘까요? 이거 C입니다. C. 예, 캔이 아니에요. 왜? 자, 그리고 3도 아니죠. 왜? 이 수표 하이픈 이건 숫자 모드를 정지시켜 버렸죠. 정지시키니까 이제 숫자는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이 글자군이 저 글자가 나오는데 자, 슬래시는 1급 점자 모드를 그대로 유지시키죠. 그러니까 C 하나만 쓰면 C지, 이 캔이 될수 없죠. 그러나 그 앞에 거, 3 하이픈 C, 이렇게 됐을 때, 이 C는 여기서, 여기 써져 있기로는 C라고 돼 있지만, 요 놈은 캔이죠. 왜? 하이픈은 숫자 모드와 함께 1급 점자 모드도 정지시킨다 그랬죠. 그걸 1급 모드 그거를 정지시킨다는 거는 뭡니까? 그대로 약자를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3 하이픈 캔할 때는 하이픈은 숫자 모드와 1급 점자 모드를 모두 종료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약자를 쓸수 있다. 하지만은 그 밑에 3 슬래시 C 요거는 1급 저 숫자 모드는 정지시키지만은 1급 점자 모드는 정지를 못 시키죠. 정지를 못 시키기 때문에 예, 그냥 C만 쓰면 그러면 C인 것이지 can 약자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4 하이픈 도어죠. DOOR. 자, 여기서 아 하이픈 다음에 이 D 이거 숫자 4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죠. 왜? 이 하이픈의 기능을 아셔야죠. 하이픈은 뭐라 그랬죠? 아까 숫자 모두 정지. 그러니까 이거 1, 4, 5는 숫자 4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거는 정지시켰기 때문에 4 하이픈 도어지. 이거 4.3 그 도어가 아니다. 자, 그 밑에 자, 마침표는 숫자 모드를 종료시키지 않는다. 마침표는 숫자 모드 그대로 유지되죠. 마침표가 있고 또 뭐가 또 정지시키지 못하죠? 예, 쉼표. 그리고 단순 숫자 분수 기호. 또줄 연결표, 빈칸 숫자 5점. 요런 것들은 숫자 모드를 종료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문자 A에서 J가 숫자와 맞춤표 바로 뒤에 올 때는 일거점자 기호표를 사용한다. 자,
자, 이것도 그냥 예시로 봅시다. 그 앞에 말들은 괜히 사람을 헷갈리게 하니까 예시로서 이해를 합시다. 자, 30점. 자, 30 다음에 맞춤표 이 소수점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A죠. 자, 근데 여기서 5, 6점이 자, A일 때는 그 앞에다가 5, 6점을 해줘야 되죠. 이걸 안 해주면 이거는 30.1이 되죠. 예, 30.1. 그렇죠? 예, 30.1. 근데 이거는 그 숫자, 저, 이 소수점 그 1이 아니라, 예, 알파벳 A다. 이걸 알려주려면 거기다가 5, 6점을 붙여줘야죠. 그러면 30.A. 예, 그다음 맞춤표, 또 하이픈. 자, 하이픈 다음에 F가 나왔죠. 자, 하이픈 다음에 F면, 이거는, 자, 이 하이픈은 독립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F를 쓰면 이 F가 뭐가 되나요? from이 됩니다. from. 그렇죠? 하이픈은 독립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from이 아니라 F다. 그걸 알려주려면 5, 6점을 팡팡 찍어주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 그 앞에 그 예시 문장 앞에 나오는 말들을 읽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혼란을 시킵니다. 괜히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앞에 말들보다는 예시 문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요런데 헷갈리시면은 또 제가 그 이미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드린 통일 영어 점자 규정 핵심 포인트, 예, 거기서 숫자 모드, 예, 요런 데 거를 강의를 참조하시면 좀더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